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KBC 모닝730입니다. 13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는 광주교대가 6년 만에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신임 총장 선거를 앞둔 목포대도 직선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지역 대학가에 총장 직선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교대는 최근 교수회의를 열고 공석 중인 총장을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1년 간선제 도입 이후 6년 만입니다. 교수회의를 개최해서 그 규정이나 뭐 세칙을 이제 개정한 이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이제 사무를 위탁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투표권도 처음으로 보장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학교의 주체로서 학생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장 선거를 이제 빌미로 기밀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좀 더 학교의 주인으로서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면 예산을 제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 전남 국공립대가 모두 총장 직선제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총장을 뽑는 목포대도 직선제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간선제로 하는 것을 애초부터 원하지도 않았고 직선제를 원하는 제 비율이 93% 이상 나왔기 때문에 뭐 두 말 없이 바로 직선제로 갔죠. 새 정부 들어 국공립 대학들이 다투어 총장 직선제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